1400. 근데 똑같아요. 여기서는 뭐 별로 해줄 말이 없어. 딱 봐도 9% 돌돌 아닙니까, 그죠? 그죠? 누구요? 단총 2님 별풍선 50개 상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수료 따로 떼줄 필요 없지. 아, 네네. 잠시만요. 이럴 때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모든 게 동일합니다. 어차피 AD 공식 이런 거 맞춰봐야 의미가 크지 않으니까. 돈만 많이 드니까. 무기나 보조를 먼저 산 다음에 17성 돼 있는 걸로. 보조는 뭐 유니크라든지 이렇게 공법 위주로 템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17성 템을 사오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만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반지는 이벤트링 같은 걸로 마무리 한 짝을 해주고 아니면은 고귀한 EPI 반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 정해져 있어요. 다 수순이. 이런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지? 그렇습니다. 연락해보도록 하죠.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급식이다 보니까 돈을 쓸 수는 없는데. 네, 곧 20억 정도가 생길 것 같은데, 그건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사냥 위주의 템이 돼야 되니까는 보조 무기를 하나 사고요. 보조 무기. 무기를 하나 사면 끝나겠군요. 둘 다 20억대로 맞춰야 하는 거 볼까요? 보조 유니크면 한 5억 정도 하나요? 그 라인업 되고 무기가 17성이 좀 에픽에 좀 돼 있는 거 하면 한 10억대 싸게 구하면 10억대 정도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기는 에픽급에? 아니면 유니크? 그거는 이제 가격에 맞춰서 가봐야겠죠. 근데 돈이 어떻게 됐을 때 엠블럼이 유니크를 일단 띄워내놨는데. 이것도 뭐 궁극포라든지 마무리하는 게 좋긴 하죠. 박모를 띄운 것보다 궁극포 한 줄이 더 나을까요? 자기가 보스를 하고 싶으면은 박모가 필요한 거고 사냥을 하고 싶으면은 공포가 낫죠. 그럼 일단은 보조 무기랑 무기 이런 것부터. 네네네. 그럼 방어구나 장신구는 AD를 1.5줄에서 2줄 사이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긴 한데 그게 비싸니까요. 일주일에 얼마나 모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해외라서 오르스를 못해서 1억 내지 2억? 일주일에 1억 2억이요? 네.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네네. 미친 듯이 모으는 수밖에 없죠.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가끔 합성해서 대박이 나면은 자기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럼 부위당은 가격을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최소 10억 이상은 봐야죠. 한 부위당. 네. 그럼 일주일에 1억이 여기니까는 최소 하나 맞추려면 한 두 달은 해야겠네요. 이게 메이플의 현실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시간을 때려 박아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당장에 안 맞춰져 있는 반지 한 짝이랑 벨트, 망토 얘네들은 대충이라도 맞춰놓고 장비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조금 바뀐다고 그렇게 차이가 없긴 해요. 그래봐야 AD 공식 달고 그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킬 날 정도면은 사냥 그니까 사냥 문제가 없으면은 엠블 방문 띄워놓고 엡소를 안 가고 카벨은 좀 힘들까요? 엡소를 안 가도 카벨 잡을 수 있죠. 그렇군. 방문만 충분히 되고 수공이 충분히 되고 잼백업만 잘 돼 있어도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아, 더 궁금한 건 없습니까? 앱솔 V를 4카 오웹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앱솔 중에 가장 먼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매물 나오는 대로? 매물 나오는 대로요. 직작보다 그냥 중고로 싸게 나와있는 게 훨씬 싸게 먹히죠. 어차피 17성 안 달 거 아니야. 달고 단 걸 살 거예요? 17성 안 달고 뭐 9%의 AD 공식만 달고 쓸 거면 그냥 만드는 게 낫죠. 70%작이나 100%작 해가지고 설날 때 유잠을 때려 박는 것보다 그냥 아 그거 시즌이 아니에요. 네네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템을 일단 균일화를 시켜야겠죠. 네. 아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메이플의 현실이 이때가 참 정말 힘든 시즌인 것 같아. 아 고맙습니다.